근데 12신살이라고 말을 쓰지 마. 그럼 어려워져.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제 12신살이다, 12운성이다라는 많은 이제 명칭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할 때 벽을 하나 쌓아버려요. 아, 나 머리 아프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겁살, 천살, 화살, 망신살, 장안살, 무슨 살도 12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안 그래도 살 많아 죽겠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골치 아파서 안 돼.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조금 쉬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몇 분 빼지고 다 모셨으니까 중간 지금 테이프를 정리하는 시간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인연대석이 올 때 명리학이라는 거를 일반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누군가가 선배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한 이런 걸 해왔는데 그 신세계에서 하는 걸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저번주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중국판을 수업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놓고 사이트에 안 올려놨단 말입니다. 안 올려놨어요. 그러고 저 책장에는 지금 명리학으로 나와있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신세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리학 공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나도 30분 만에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면 저는 여기서 수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신세계에서 몰라. 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우습게 봤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건 아니다. 자기들이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는데, 자기들은 중국반 만들어주겠다. 12시 20분부터 그러면 저는 막 풀로 80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수하겠다. 그런데 사이트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우리를 배려해주는 그런 의미는 내가 갖고 수업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내가 무임으로 칠판 갖다 놓고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 저 1층에 분수대 있죠? 분수대 있습니다. 음악 나오는데. 그건 좀 시끄러운 게 옆에 잔디밭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도시락 까먹고, 수업료 내 거가 도시락 까먹고, 누구 와이어 사노? 이러면 막, 우리는 그거 보니까 뭐, 이름도 찾기도 어렵고, 등록도 안 돼 있던데, 뭐, 우리끼리 이거 하려한다. 그럼 나가라 하면 못 나가겠다. 이러면 신문에 한번 나오고 이러면 돼. 제가 직접 그런 거를 이제 전달 못하는 이유는, 이 공부라는 선생이 막 그런 거를 따지사고 이러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 먹었어요. 아, 좋네. 맛도 따져봐요. 아니,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데 술을 넣으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를 공부하는데 자기 스타일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단어나 수고를 중요시 여기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부터 배우고 영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법이 완벽해야 된다 해갖고 문법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명리 공부하면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단어나 언어의 습득력이 좋아서 내가 그 전에 안 쓰던 단어를 만났을 때 더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사전 찾아보고 그날로 바로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용신이란 말 잘 안 듣죠? 안 쓰시죠, 그죠? 격국이란 말도 잘 몰라. 근데 이제 이거를 들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집에 가서 바로 쓰는 사람이 있어. 친구들 만나면. 네 용신이 뭔지 알아? 격국이 뭔지 알아? 나도 몰라. 모르면서 막 써. 그래서 빨리 익혀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명리 공부 7, 8년을 하고도 본인은 스스로 격국이란 말을 알고 있고 용신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로만 안 쓰는 분이 있어, 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이 기초편 뒤에 보면 명리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그 정리해놨습니다. 한문하고 한글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부족하다면 몽골 말하고 영어로도 내 표현이 들겠는데, 그 부분 정도는 습득하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가 공부 한 1년쯤 됐을 때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12운성, 12신살, 포태법,
양포태, 음포태, 막 이런 말을 쓰면, 어떤 인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동네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니 야나이 물어보면 진짜로 몰라.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이야기할 때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끝까지 안 들어가. 인테리어까지 들었어. 그리고 맨날 어느 집에 와가지고, 야, 너희 집 인테리어 좋네. 너희 집 인테리어 좋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라. 아니, 그런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사람이 하얀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보면 그렇다. 그 단어에 매이지 말하는 게 12 지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늘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이거죠. 보는 관점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좀 반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적던 거하고. 이 학교 다닐 때 이 계획표를 많이 적어본 사람은 이거 하기가 쉬워. 그런데 이거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은 사계절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금요, 화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뿌리, 줄기, 꽃, 열매.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근자를 썼고, 이거는 밭 위에다가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줄기, 응? 이거는 꽃이 피는 거 싹이다, 이 싹. 응. 열매. 그러면, 분명히 이 12지라는 글자는 하나하나 무게로 재면 똑같지만 어쩔 수 없이 봄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여기서는 좀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겨울이라면 요걸서 이제 씨앗.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는 아무리 모양을 바꾸려 해도 뿌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안에서 잘 낳고 못 낳고라. 튼튼한 뿌리냐? 안 튼튼한 뿌리냐? 내가 뿌리로 어디에 착상을 좀 하려 하니까? 걔는 태풍이 와가지고 뿌리채 흔들려가지고 덜썩 나자빠지 않든지. 다른 사람은 열매를 다 맺는데 나도 열매라는 모양으로 했는데 알갱이가 없든지.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고동소라 사과 까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까먹으면 이걸 알아. 고동을 까먹는데 안에 빈기 있어 없어? 때로는. 아, 그거 물리달라 할 수도 없고, 그자이. 물리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동이 무슨 해삼이 되거나 줄돔이 되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안에서의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혹시 일지는 아시는 분? 오늘이? 예? 해날이네. 해날에는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있겠냐고. 날짜의 분이 있겠냐고. 우리가 뭐 어려우니까 신까지는 떼버리고. 돼지. 뭐 돼지고기 물하고. 어떤 분이 있겠어요? 뭐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다는 뭘 하라 안 해놨나. 하면 돼. 해라. 해. 하라.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날에서 당장 오늘에 무슨 씨앗을 뿌리고 금요 화실을 다 못 만듭니다. 오늘은 어떠한 날의 결과를 볼 수 있어?
언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멍청거리 가지고 12신사를 이해하는 방법. 근데 이거 나는 방법만 가르치죠. 오늘이 해날이야. 그러니까 날로만 따지면 지금 내가 결과를 뭔가 결과를 보겠다는 거는 어디에 있겠냐 말이야. 결과는 미. 왜 그럴까요? 아, 이제 정답은 나왔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각도는 달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공부를 완성하고 내가 잘하는가 검사하러 왔는 사람인가 싶어. 정답은 맞는데 해명이 하는 순간 내가 아 다행이다. 아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금, 묘, 화실의 원리를 처음 설명하면 여러분이 웃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웃습니다. 그죠? 1년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기준으로 세 번째, 네 번째의 일이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이 중심 거처에서 누구라도 해놔요.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움직인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양으로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마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부록에 보면 생활 풍수에 대해서 좀 적어놨어요. 제가 부록에 보면 우리는 자천룡 우백호에서 우백호가 멋지게 생긴데 내가 다이대가 들어가던 삶의 거처를 잡으면 뭐가 좋다? 백호가 잘 생긴 동네에 가서 살면 뭐가 좋다? 응? 뭐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이를 뺑뺑이로 돌리가 보면 요 때가 요 술의 시간이 우리가 청간에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갑을 병정을 해도 경에서 열매가 익기 시작해서 신에서 딱 익어서 떨어진다 했죠? 그 시기란 말이야. 우백호란 나를 기점으로 오른쪽, 서쪽, 그죠? 백호,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금전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뭔가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날로 보면 이날쯤이, 이날로 보면 이날쯤이. 왜 그러냐? 금묘화실에 의해서 내가 오늘 있는 날을 기점으로 열매가 맺는 날은 세력의 지지 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달라. 미신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데 가면은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자, 영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살짝 영업하신 분. 영업하신 분들이 오늘 다른 방향으로 별 볼 일 없고 이 방향으로 가야 이루어지는데 자기 회사나 뭐 자기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하면은 이 방향에서 연락이 오는데 가면 뭔가 서류에 사인하는 게 안 됐던 미진에서 검토해야 될 바가 있고 아직까지 덜 익었단 말이야. 오늘 가면 덜 익었다고. 한 번 더 갈 일이 생겨.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로 이루어질까? 요 날쯤에 선에게 돌리면 이날이 돼, 안 돼? 맞죠? 100% 이날은 이루어진다. 아니면 손에 장을 지자. 근데 그 방향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지. 원인은 뿌리난 게 있어야지. 그죠? 한 일 없이 처녀가 남자 만나려고 그냥 저 방향으로 간다? 이때 가면 맞아준다. 금기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새는 다른데 유추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부에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뜬금없이 육신 설명해야 되는 오늘 이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학문의 단계가 여러분이 관찰하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일 수도 있지만 고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단계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나 벽을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면 돼. 여러분 인간의 상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여기서 실험합니다. 자기 이마에다 이자를 껐습니다. 전부 다. 손을 올리세요. 한 손.
올리고 자기 이마에다가 이 영어로 이 자를 씁니다. 영어 이 자를. 자, 쓰세요. 그러시다. 자, 쓰세요. 쓰세요. 영어 이 자를 쓰는데 뭐 이게 나오노? 뭐. 어, 쓰세요. 쓰세요. 네,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어,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는 정말 제가 느낀 대로 특이한 분들이 많이 모셨네요. 일반 심리학의 테스트의 80%를 반전시키는 분들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이마에 영어로 이 자를 써보세요. 영어 꼭 이 자가 아니라도 되는데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자가 이해되게 이렇게 쓰는 경우. 내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볼 때 이 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내 방향에서 이는 맞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에서는 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일반 심리학 테스트와 달리 전부 다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이라.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자를 딱 써. 한번 배워.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심리학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왜? 80%는 남을 의식하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를 쓰는데 남이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뭐라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그래서 이제 같이 휩쓸리 가는 겁니다. 좋고 나쁜 점은 없다 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너무 알아듣는 관계 없고 이제 이래 되면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알아듣는가하고 관계없이 내 혼자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이제 주관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육친법이라는 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유추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 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업해서 2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2시간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이어지는가 중국반은 다른 데서 올 사람들 없어. 여러분들이 뜻을 밝혀줘야 저도 준비를 하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기복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생활 속에서 이미 답을 줘놨어요. 오늘 내가 결과를 보는 일은 적어도 며칠 전에 뿌려난 일인 게 3일이면 아니지. 3일이면은 요날 뿌린 게 아니고 이날 뿌린 게 이때 오는 게 아니고 이날 뿌린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지금 나는 뭔가에 지금 뿌리를 뿌리는 데란 말이야. 만약에 오늘이 해일이면 저번 주 해일날 뿌린 게 오늘 나온다 이 말이야. 왜냐면 지금 오늘 내가 오늘은 뭔가에 A라는 일에 씨앗, A라는 씨앗을 뿌렸어. 지금 내가 A라는 씨앗은 힘이 뒤에 요날 요쪽 방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씨앗을 우리가 A라는 씨앗을 뿌렸으면 금, 묘, 화, 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꼭 12일을 기준이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해도 봄에 씨앗을 거두면 언제 거다? 가을에 거두잖아. 봄에 씨앗을 거두면 뿌리면 그죠? 이때 뿌린 거를 이때 거다. 이때 뿌린 걸 이때 거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때도 놀지는 못해. 이때 또 씨앗을 뿌렸으면 언제 거다? 이때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느 날 밭에 딱 나타나서, 작년에 너희 뿌리난 씨앗을 올해 또 거두고 또 씨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뭐가 있나 없나? 뭐가 있어 없어? 땅에 아무것도 없지. 올해 씨앗을 뿌리고 재수 없어 올 여름에 죽을 뿌리면 가을에는 다른 놈이 묵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해갖고 좋은 자리 다 만들어놨는데 자매가 졸아보면 친구가 다 빼들어가 보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복 좋은 놈. 누군가가 자동차 영업하는데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야.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이 70대, 80대를 지내면서 이제 처음 이거 있는 사람들 이거 할 때, 자치기 할 때. 자치기 이제,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기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면 조폭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회장실에서 늘 하는 게 뭐고?